우리 릴리가 뒤뚱뒤뚱 숲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은큼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죠. 릴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릴리는 막내 오리. 맨 마지막으로 알에서 깨어난 가장 작고 가장 빼빼마른 오리였어요. 언니 오빠 오리들이 저만큼 둥지에서 걸어나간 뒤에서야 알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엄마 눈이 보였고 엄마 깃털이 보였고 엄마 발이 보였어요. 뿌지지? 릴리가 드디어 넓디넓은 세상으로 나왔어요. 엄마는 자랑스러웠죠. 모두 귀여운 릴리를 칭찬해주길 바랐습니다. 오빠와 언니들이 소리쳤어요. 따라와 릴리. 헤엄치기부터 배워야 돼. 안 그랬다간 털다리, 긴 꼬리, 뾰족 주둥이, 빨강 혓바닥 여우가 널 잡아먹으려 들 거야.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니 오빠들은 신나게 헤엄도 치고 자맷질도 하는데 말이에요.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꼬불꼬불하고 긴 길을 따라 걷다가 털다리 씨를 만났어요. 귀여운 아기 오리 씨, 이런 컴컴한 숲속에서 뭐하고 있니? 정말 쬐끔하고 빼빼 말랐구나. 내가 맛있는 잎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넌 살이 좀 쪄야 돼. 릴리는 맛있는 잎을 실컷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 걷지도 못할 만큼. 일주일 뒤, 릴리는 털다리 긴 꼬리 씨를 만났어요.
어쭈, 오리치고는 잘 걷는데. 고마워요 하면서 릴리가 말했어요. 난 절대로 물에 안 들어갈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나도야, 걷는 게 더 좋아 하면서 털다리 긴 꼬리씨가 말했어요. 나랑 함께 가자. 너 같은 아기 오리가 좋아하는 걸 먹여줄게. 릴리는 부리에 딸기물이 들도록, 깃털에 딸기물이 들도록 산딸기를 실컷 먹었어요. 그런 릴리에게 새 친구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뚱뚱해진 것 같아요. 좋았어 하고 털다리 긴 꼬리씨가 말했어요. 난 뚱뚱한 오리가 좋아. 또 일주일이 지났고 릴리는 그 딸기 덤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털다리 긴 꼬리 뾰족 주둥이 씨를 만났죠. 딸기가 더 없나 찾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낯선 그 친구가 물었지요. 너네 가족이 많니? 그럼요. 커다란 오빠 언니들이 우글우글해요 하고 릴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가 맛있는 달팽이 있는 데를 알려줄게. 크고 건강하고 뚱뚱한 오리가 되려면 달팽이를 먹어야 해. 달팽이는 정말 굉장히 맛있었어요. 릴리는 남김없이 먹어치웠죠. 털다리 긴 꼬리 뾰족 주둥이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오빠 언니들도 데리고 오렴. 그럴게요 하며 릴리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빨리 못 걸을 텐데. 릴리는 너무 배불러서 꽁지를 땅에 끌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털다리 긴 꼬리 뾰족 주둥이 빨강 혓바닥씨가 숲길로 들어섰어요. 릴리는 길가에 혼자 앉아 울적거리고 있었죠. 왜 혼자 울고 있니? 우리 가족이 나를 두고 큰 연못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저런, 너희 가족하고 잔치를 벌일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릴리는 울음을 그쳤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면서 새 친구를 따라 코를 킁킁거리며 어두운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털다리 긴 꼬리 뾰족 주둥이 빨간 혓바닥씨가 입을 쩝쩝 다시며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서둘러! 어서! 좀 더 빨리 걸어봐! 갑자기 왜 저래? 하고 릴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더 야단이었어요. 빨리 빨리 어서 와 어서 오라고. 릴리는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어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호통을 치는 거야? 릴리는 천천히 털다리를 바라보았어요. 꼬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뾰족한 주둥이를 살펴봤어요. 빨간 혀가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날름거리는 걸 본 순간 릴리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릴리는 자기도 모르게 꽥꽥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달달이, 긴 꼬리, 뾰족 주둥이, 빨간 혓바닥, 여우였던 거예요. 빨리 돌아서서 달아났어요.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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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뚱. 어두컴컴한 숲속 꼬불한 길을 따라 점점 빨리 연못을 향해서 연못 속으로 풍덩. 후드덕 후드덕 점점 빨리 더 빨리 잔액질을 했어요. 뒤따라오는 여우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면서 꽁지에 와닿는 여우의 뾰족 주둥이 털을 느끼면서 후덕 후드덕 후드덕 다리를 버둥거리며 펄럭펄럭 날개를 저으며 그러다 갑자기 릴리는 훨훨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높이 높이 연못 위로 훨훨 숲을 넘어 높이 여우씨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언덕 위로 높이 언덕 넘어 언덕 건너 높이 높이 훨훨 그러자 저 아래 큰 연못에 가족이 보였어요. 릴리는 멋지게 연못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언니들이 소리쳤어요. 쟤 좀 봐.